구독, 좋아요, 흑차. 네, 안녕하세요. 류목수입니다. 예전 한옥일을 하기 전 근사한 한복을 빌려 여자친구와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경복궁을 바라보며 우와 진짜 멋있다, 장난 아니다 이런 반응으로 끝을 냈다면, 한옥을 배우고 나서는 한옥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한옥을 봤을 때 느끼는 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이 한옥을 보고 그저 감탄으로 넘기지 마시고 한옥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한옥을 읽어드림이라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옥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 그중 지붕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한옥 이꼴 기와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가집, 너와집, 골피집 등 또한 한옥입니다. 이점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예시로 한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차. 정면 3칸, 측면 2칸, 팔각 지붕에 겹쳐맞집, 기둥은 민흘림을 줬고 굴돌이 집에 철공집입니다. 네, 엄청 간단하죠?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과 측면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있는 곳이 정면이고, 정면과 직교 방향의 측면 쪽이 측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에는 기둥이 4개가 놓여져 3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측면은 3개의 기둥이 놓아져 2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집이라고 읽습니다. 다음은 집 지붕의 모양입니다. 지붕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의 집의 팔짝 지붕과 맞대 지붕, 그리고 우진각 지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더 많은 지붕 모양이 존재합니다. 일단 팔짝 지붕은 깃기둥, 즉 모서리 쪽에 추녀가 있고 위에는 합각이 있습니다. 반면 우진각 지붕은 추녀가 있는데 합각이 없고, 맞대 지붕은 합각이 있지만 추녀가 없습니다. 다음은 겹처마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사진을 사용하겠습니다. 보시면 표시된 곳이 추녀이고, 추녀 옆으로 쭉 나열된 부재가 석가래입니다. 보통 한옥집은 추녀와 석가래로 끝이 나고 이것을 호처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추녀와 석가래 위에 하나씩 더 얹혀지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겹처마집이라 부릅니다. 추녀 위에 있는 부재는 사례라 부르고 석가래 위에 있는 부재를 부연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기둥입니다. 기둥의 종류는 각재와 원재에 따라 구별을 하고, 구별한 기둥에는 흘림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흘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늘림과 배흘림이 있습니다. 미늘림은 기둥 밑이 가장 두껍고 꼭대기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배흘림은 기둥 높이의 3분의 1 지점이 제일 굵고 기둥 밑보다 꼭대기 쪽이 가늡니다. 다음은 굴돌이입니다. 돌이는 석가래의 하중을 받는 부재로 형태가 각재이면 납돌이, 원형이면 굴돌이라 부릅니다. 다음은 초입공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으로는 설명하기 힘드니 이 부분의 모형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옥학교에서 만들었던 초입공 모형입니다. 그런데 일반 한옥집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사진과 같은데요, 기둥 위에 보화지가 조립이 되고, 보화지 위에 보가 얹히고, 보화 직교 방향으로 장례가 조립이 되고, 장례 위에 도리가 얹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입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두와 창방이라는 부재가 더해지는데요, 여기서 보화지를 초입공이라 읽겠습니다. 그 다음 보화지와 직교를 하여 조립이 된 창방이 있고, 그 위에 주두가 얹히고, 주두 위에 보화지와 같은 방향인 보가 먼저 조립이 되고, 보화 직교 방향인 장례가 조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 위에 도리를 얹으면 되겠습니다. 흑차. 네, 이렇게 해서 철공집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옥을 읽어드림이라는 컨텐츠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옥 부재 명칭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냥 영상이 류목수가 재잘거리는 영상으로 보일까봐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속에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영상 이외에 더 좋은 내용들을 아신다면 댓글을 통해서 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으로도 많은 설명을 한것 같지만 사실상 한옥의 1%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이 한옥을 알아가는데 한 걸음 나아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 성실한 측면 류목수를 응원해주시는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류목수였습니다. 흑차.